네, 종목 이름에서 벌써 치아 관련 느낌 납니다. 네. 덴티움입니다. 네,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치아 관련주, 네.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승이 오늘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대다수 종목들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이 임플란트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네. 또 워낙에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리포트나 분석을 통해서 이 중국 시장을 어느 업체가 또 마켓쉐어를 올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앞으로 잠재력이 평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정말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바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또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 네. 중국에도 의료진들이 있겠지만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네. 이전을 받은 그 의료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인데 점점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네. 늘어나면서 임플란트도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서도 보편화가 되기까지 지금 당장 보편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중국 시장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올릴 때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네.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고자산 충당금도 쌓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나서도 4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는 덴티움이 좀 가장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플란트 업종에 있어서 덴티움이 약간의 대장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거지만 주변에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 기술이 세계적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보통 일주일에 병원에 계시는 시간 잠깐씩 빼서 네.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가서 맞습니다. 기술 이전을 하고 오시는데 맞습니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다 보이고 그렇다면 이쪽 섹터 보면 오스테이나 바텍도 있잖아요. 이런 네네. 쪽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어떻습니까? 다들 비슷하게는 흘러갈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과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했었었고 또 덴티움 외에도 덴티스라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대다수의 종목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동안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만 파이를 나눠갖기 식으로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잠재력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극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한 5년간 동안은 최소 5년 동안은 먹거리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있고요. 네. 제가 조금 더 수치화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정말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418억, 96억 정도를 덴티움 기준으로는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치과 진료도 아니고 임플란트까지 고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힘들었을 텐데도 네. 불구하고 이 정도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였고요. 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더군다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나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점 감안해보면 오늘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어서 뛰어드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 네. 수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에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셔도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